골프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G5의 오프닝 인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따가 하시는 분들, 그러면 골프전의 대표 이사이신 우리 김영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로. 안녕하세요. 오프닝 대표 김영찬입니다. 지들이 이번에 새로운 제품 G5 퍼팅 시뮬레이터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. G5는 그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퍼팅 전문 시뮬레이터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퍼팅 시뮬레이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근데 왜 하필 G5야? G는 골프를 의미하고 골프존을 의미하는 거고 파로는 그 이탈리아 말로 경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어떤 골프의 어떤 가이드를 주는 하나의 경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G5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. G5의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퍼팅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까? 이걸 통해서 우리는 퍼팅이 더 재밌어진다는 것. 그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래쪽 스트로크 플레이가 가능한 이 안에 들어 아까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코스의 그린 데이터들을 활용한 게임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 한 번의 샷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확한 부분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G5고요. 좀 한 번의 퍼팅만으로 사실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본다는 건 거짓말이죠. 바비 존스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. 퍼팅은 한 번에 넣었다 안 넣었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 번을 넣어서 몇 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. 열 번의 퍼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고 어느 정도 된 포인트를 따는가를 바로 이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평가 시스템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. 열 번을 해보니 당신은 방향은 좋은데 항상 거리가 좀 들쭉날쭉입니다. 거리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열 번을 해봤더니 대체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럼 한 열 번쯤 하고 나면 경향을 읽을 수 있거든요. 그 경향에 맞는 연습을 하십시오라는 어드바이스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